아,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한데, 내가 그 SARK라는 ETF가 나온다는 얘기를 어떤 기사를 봤어.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띄워볼게. 화면을 띄워보는 동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어. 지금 블룸버그 기사 보이나? 안 보이지?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빨간색이 없네. 아무튼 뭐. 빨간색이 없으면 이상한데, 보여, 어쨌거나. 아, 보이면 됐지 뭐. 블룸버그의 이 SARK ETF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나왔어. 근데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느낌이 와. 일단 너도 느낌이 오겠지만, S가 숏이야. 그러니까 아크를 숏한다는 거고, 아크가 ETF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액티브가 5개, 6개 있고, 인덱스, 그러니까 패시브가 2개 있고. 그 중에서 플래그십인 아크 K를 쫓이는 ETF를 내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목도 잘 뽑았어. 안티 아크 ETF, 어게인스트 플래그십 펀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고. 근데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수요가 있으니까 낼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숏이니까 퍼포먼스, 아크케이 퍼포먼스 반대로. 그러니까 아크케이가 수익률이 낮으면,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야후를 뛰어나 봤거든? 지금 보면 이게 12월 2, 아, 2월 12일 고점이 156이고, 현재 121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올 최저점은 99였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왜냐면, 아크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특징이 딱두 가지야. 대부분, 수익을 못 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는 회사. 수익은 보통 매출을 말하는 거니까. 이익을 못 내는 회사고, 그러니까, 넷 인컴이 마이너스야. 대부분의 종목이. 그리고 그치. 또 다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그로스가 엄청나. 해마다 거의 뭐 더블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크 K가 떨어지면서, 아,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 향후에? 이런 의심을 할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회사가 아크 K를 쇼팅하는 ETF를 내놓는다는 거야. 네 생각은 어때? 일단 그 이게 좋은 점, 이게 리스크 앤 오퍼튜니티거든. 여기가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지, 리스크가 있지. 기회부터 보면은 객관적으로 아크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 기회부터 보는 거야. 난 이거 이게 이 ETF 이런 ETF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좋은 점부터 보면은 그 아크 ETF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 이게 우리가 그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 슐러 지수인가? 그게 20년 그 평균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주식 고평가냐 아니냐를 보는 게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올해 3분기니 올해 4분기니 내년이니 뭐 주식이 대폭락장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장이 크게 오면은 가장 크게 떨어질 게 이런 아크 ETF 같은 게 가장 많이 떨어지지.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작년에 아크가 150%나 증가했다고 여기 나오잖아. 아크가 종목을 자주 교체하는 그런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운용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150%가 작년에 올랐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떨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번 하락이 그냥 조정으로 보지,
이 종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지만, 근데 혹자들은 언제 뭐 대공황이 올 거다, 뭐 폭락장이 올 거다고 하잖아.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이렇게 폭락장이 온다, 뭐 어떤 닥터 둠, 뭐 이런 사람들이 좀더 똑똑해 보이긴 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틀려. 아, 이번에 좀 유명하신 분이 또한 말씀 하셨더라고. 아, 그분 이름이 내가 지금 이게 아이폰에 띄어놨는데, 제임스 리카지라는 분이네. 봐봐. 한국 경제. 봐봐, 이거. 버블 붕괴 임박. 현금 비중 늘려라. 근데 지금 손정희 회장이 작년 겨울부터 올해 1분기에 붕괴, 주식 붕괴, 버블 붕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인버스 ETF를 많이 샀잖아. 그게 아마 매수 종목 탑 5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손실 다 봤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의 성질인데, 갖다가 숏으로 베팅을 하면은 당연히 이거 이기기 힘든 게임이잖아. 나도 이제 내가 트레이더로 일해봤잖아. 근데 트레이더로서 일하면 이제 회사에서 주식을 다 대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숏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롱도 할수 있고 숏도 할수 있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숏을 치면 불안해져.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스캘핑 또는 데이트레이딩을 해서 오버나잇은 거의 안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을 치면 사람이 굉장히 쫓겨, 심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쇼팅은 기본적으로 비싸. 수수료가 비싸.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잦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수수료 때문에 또 많이 깎이지.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 할때 트레이딩을 하루에 진짜 굉장히 많이 하니까 수수료를 무시를 못 하거든. 그래서 뭐 숏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가 너무 탐욕 아닌가? 탐욕? 그거는 탐욕이지 투자가 아니잖아, 그치? 숏 자체는 투자가 아니지. 그리고 숏으로 돈을 벌려는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탐욕이야. 이게 뭐 이거 SARK로 큰 수익을 받을 수도 있지, 옳은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탐욕이고 이거는 지금 베팅하는 거지. 이거는 좀 도박 같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치? 그래서 잠깐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분 뭐야? 제임스 리카지라는 분도 지금 버블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잠깐만, 위에, 그래, 내려와 볼까, 한번? 여기 내려가기 전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 나오니까 한번 이것만 볼게. 뉴욕대 교수 루비니 교수, 이거 서프라임 때 맞춘 사람. 근데 이분은 거의 한 10년 넘게 맨날 뭐가 온대. 안 맞았지, 틀렸지. 여기도 서머스 장관이 뭐 붕괴가 온다고 말씀하신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리스크가 평가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나오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소비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를 좀 하셨네.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이번 가을 아마도 10월쯤에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월까지 딱 지정을 근데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름 근거가 없잖아. 난 이렇게 10월이면 꺼질 거라는 이 근거가 바로 데이터에 떠오르는데, 8월, 9월에 물가 지표를 봐야겠지만, 뭐 이런 건좀 모르겠다. 근데 내 생각에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 신대공황. 요게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겠지 뭐. 근데 일단 뭐 기사에서는 뭐 자세한 근거 같은 건 없어 보이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투자 자산에 다
각박화가 필요한데 내가 이거 읽었었거든.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주식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 주식에도 투자하고 국채도 투자하고 여기 금 추천한다 그랬고 밑에 보면 그 뭐야? 커머더티스. 커머더티스가 뭐지? 원자재? 원자재. 원자재 이런 것도 주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분 말에 내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요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이게 앞으로 가긴 하겠지만 원유와 가스를 100% 대체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쉐브론, 엑셀모빌, BP 이런 에너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거는 좀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좀 동의를 하네. 그래서 나는 뭐 에너지주에 질려가지고 나는 여기 투자 안할 거야. SARK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네. 이게 인버스로 큰 돈을 벌수 있는데 뭐 빅쇼시라는 영화도 있잖아. 영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인버스로 돈 벌려는 거 마인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 탐욕스럽게 돈벌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생활이 정말 궁핍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게 대전제인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투자를 활동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펀더멘털한 리스크가 있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중 하나인데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 역사적으로 봐도. 그치. 근데 거기에 룰렛처럼 룰렛에 이제 제로랑 더블 제로가 있잖아. 룰렛처럼 횡보할 수가 있어, 주가가. 횡보. 그러면 그냥 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는데 숏을 치고 있는 사람은 못 버텨. 횡보 구간에서 못 버텨. 이건 그냥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장사하는 거지 뭐. 이거 스스로도 높을 것 같은데. 원래 인버스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얘네들 빌려서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 그 SARK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지 뭐. 그래.